크림 마스터 텔레비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식사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많은 불교 경전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내용을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 바르 공양에 담긴 비폭력의 정신, 사랑과 평화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첫 번째 물음이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두 번째 묻는 말씀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할까요? 수행자의 마음을 맑게 정화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평화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음식에 대한 불교의 핵심적인 원칙을 드러냅니다. 자비심이 있다면 마땅히 채식을 해야 하죠. 우리가 살생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자비의 종자를 끊는다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행인들은 첫째, 어떠한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은 바로 이 육체를 유지하여 가지고 바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깨닫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끗한 음식인 비건 채식을 해야 하죠. 능가경과 법망경, 열반경 등 많은 불교 경전에서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롭고 청정한 식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일라암경에서 석가모니 불은 모든 법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음식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음식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식의 에너지나 육식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육식의 에너지는 무겁고 거칠고 그렇지만 채식의 에너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육식의 에너지가 왜 이렇게 거칠고 난폭하고 이런 폭력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동물의 몸 속에도 사람의 영혼과 같은 똑같은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동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게 되죠. 죽였을 때 그 동물의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나 정우나 이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에너지들이 동물의 고기 속에 전부 저장이 되죠. 그와 같은 에너지가 들어있는 동물의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에너지가 우리 영혼이나 육체의 인체 에너지 장에 전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먹었을 때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든가 불안해진다든가 명상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든가 또한 비전을 흐리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게 되죠. 여간 명상 수행을 해서 자신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부처의 품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들이 부처의 품성을 보는데 방해를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음식 중에서도 바로 채식인 비건 채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찰 음식은 기본적으로 청정한 비건 채식 식사입니다. 또한 사찰 음식에는 출가승들의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섯 가지 매운 채소, 즉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라고 불리는 오신채도 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채식하고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채식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절에서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신채는 왜 먹지 말게 하는가 하면은 오신채의 어떤 그 기운들이 바로 수행인들에게 어떤 성욕을 이렇게 일으키게 한다든가 마음을 이렇게 좀 들뜨게 한다든가 이런 그런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신채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채식하는 개념은 바로 이 오신채까지 먹지 않는 그런 채식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식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내 몸속에 받아들여 자연과 자신이 하나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식품을 살 때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깨끗한 식재료는
깨끗한 자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인간, 동물, 식물, 바람, 공기, 물, 흙 등 수많은 존재들이 있고 우리는 이런 모든 존재들과 하나이고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나와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물이 오염되면 오염된 물을 먹으면 내가 병이 되기 때문에 물이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또 흙도 거기서 자라는 식물이 오염되면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결국은 흙도 나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사찰 음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루려면 건강한 뭔가 맑은 영혼이 필요하고 그것은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는데 그 음식이 맑고 건강하려면 땅이 건강해야 되고 물이 건강해야 되고 공기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따져 들어가면 모든 자연계가 맑고 건강할 때 나도 맑고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수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좋은 음식은 모든 자연계가 맑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발을 공양이라는 하는 것이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단순하고 자비로운 식사. 발을 공양에서는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됨의 사상 또한 담겨 있습니다.